서호수의 카운트다운 전략가입니다. 와우넷 서호수 전문가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다소 중립적인 관망적 시각을 어제도 주셨는데 오늘은 어떨까요? 네, 뭐 이번 주 내내 거의 같은 그런 전략으로 대응을 해왔습니다. 시장도 역시 단기간에 그 많이 올랐던 부분에 대한 그냥 이격 축소 과정이다 이렇게 쉽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모습은요, 코스피 이러한 모습은 연말까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일단 이렇게 봐집니다. 자, 코스피의 지지와 저항입니다. 먼저 지지라인입니다. 1차 지지라인 1969포인트, 자, 2차 지지라인 1956포인트입니다. 저항 라인입니다. 2009포인트입니다. 오늘 그 미국 시장이 올랐기 때문에 바로 이 2009포인트 시가로 넘어가는지 같이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간밤에 끝난 다우지수 차트 같이 한번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우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그 상방 기준점이라고 할수 있는 13,610포인트, 이 자리가 넘어가기 전까지는 여전히 일단 중립 구도로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려오고 있습니다. 다우의 일봉 차트 보고 계시는데,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상승 1파, 조정 2파, 상승 3파, 조정 4파, 상승 5파 구간으로 가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조금 더 올라가더라도 다시 한번 조정을 줬다가 움직이는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다우지수는 연말까지는 일단은 조금 위로 올라가더라도 다시 내려오는 형태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요, 제가 지난주에 한번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연말까지 프로그램 배당 관련된 프로그램 매수가 계속해서 유입이 되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 그 12월 12일 날 이후로 무려 지금 3조 정도의 프로그램 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연일 들어오고 있죠. 차익 쪽에서 1조, 그리고 비차익 쪽에서 2조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그 배당에 관련된 물량이냐 하는 것은 바로 그 배당 계산일 이후에 이러한 프로그램의 추이를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배당 계산일 이후부터 코스피의 그 수급 변화를 우리가 면밀히 관찰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옆에 보시게 되면은 이것이 지금 매수 차익잔고와 매도 차익잔고인데, 이것은 지금 같이 이렇게 항상 만난다는 얘기죠. 지금 매수 차익잔고가 위에 있고 매도 차익잔고가 밑에 있는 상태에서 얘들이 만난다고 했을 경우에는 지금 현재 차이가 벌어진 것이 거의 6조 넘게 벌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전부 만난다고 했을 경우에는 매물로 소화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말씀도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의 전략입니다. 코스피 큰 변화가 없습니다. 계속 그 관망하면서 내려오면은 매수하자, 1970 아래로 내려오면 매수하자, 이러한 전략인데요. 잘 내려오질 않습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계속해서 프로그램 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시장의 하방 부분에 내려오려고 하면은 바로 프로그램 매수를 집어넣기 위해서는 선물의 베이시스를 좋게 끌고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내려올 확률은 상당히 적다. 즉, 옆으로 횡보하는 형태로 굉장히 강한 모습으로 쉬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저께 코스닥이 저점이 이탈이 됐어요. 제가 기준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481.6포인트입니다. 요것을 기준으로 해가지고요, 만약에 지금 이탈이 돼가지고 있는 상태에서는 물량을 줄여버리고요, 다시 이 기준점을 타고 올라올 때는 조금 더 채워놓는 그런 대응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서우수의 카운트다운 전략, 금요일 전략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서우수 전문가님. 감사합니다. 네.